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비댄스예요. 향기 나는 비댄스. 추위를 피해서 저희 여기 안방 베란다. 전 정말 한 평밖에 되지도 않는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요 바닥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사실 해가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얘는 해를 안 봐도 이렇게 꽃이 잘 피나 봐요. 아니면 꽃밭에서 꽃봉오리가 잡혀와서 이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얘 데려온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면서 지기도 하고 지면서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너무 싱뚱방뚱해요. 정말 나무를 보면 다 말라가지고 얘가 아슬아슬한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여기는 해도 안 들어요. 보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탁상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거든요. 여기 한 50cm, 한 40cm 되나? 그리고 높이는 한 50cm 되는 요거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탁상 밑에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해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 해가 들어온다 해도 이런 목막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만 들어오고 해가 오지도 않는데 얘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또 목막 아래 또그 사이에 꽃이 이렇게 좀더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난번에 여기 하나 핀거 이렇게 하나 핀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또 계속 피고 있습니다. 요 시클라멘이 불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시클라멘이더라고요. 맞죠? 제가 하우스님 영상 보니까 요게 불새라는 시클라멘 같아요. 예쁘른에서 판매하는 꽃도 보니까 그 사장님도 요거 불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땐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집에 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이렇게 목막 아래 또 날씨가 그렇게 뭐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꽃을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기 노란색 겹 목막 아래 또 그래도 또 여러 개 피웠습니다. 여기 아직 요거 이게 뭐지? 이름이? 개발선인장. 개발들도 이렇게 지금 꽃벌이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요 애니시다라든지 발렌타인 자스민은 요 아이들이 좀 추위에 약한 아이들인데 여기가 아직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는 상태라서 목막 아래도 마찬가지로 영하의 날씨가 아직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이 안에 실내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또 보온을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내 베란다는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단정하도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듯합니다. 이제 몸살을 했었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누렇게 뜨던 잎들이 지금 멈춘 상태고 또 꽃도 이제 꽃볼 잡혔던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재료는 또 리갈들 또 이렇게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탁상 밑에서 여기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요거 로즈 재료인데 얘가 계속 꽃대로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미스로즈 강량에서 온 아이 그리고 또 이게 또 저기 뭐지 팝콘 베고니아 뭐또 페라코늄은 얘는 또 꽃대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페라코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란 공이도 여전히 이렇게 꽃을 계속 더 많이 피고 있어요. 지금 번쩍번에 두 송이 폈었는데 요 아이 꽃 보기가 참 어렵네요. 여기 키팅에 있어서 지금 꽃 보이시죠?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공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꽃 이름이 노란공이에요. 지금 노란공이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 사랑초 여기 바람개비는 저는 낮에는 못 봤어요. 낮에는 볼 수가 없고 밤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 낮에는 예쁘게 필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지금 이거 바람개비 이런 상태고 지금 또 저기 노란색 사랑초도 저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여우 눈동자가 꽃이 여러 개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매력 있습니다, 여우 눈동자. 꽃이 그래도 꽤 많이 폈어요. 우리 꽃님들은 긴장 다 하셨나요? 저도 지난주까지 긴장하고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 꽃밭에 꽃들 장미봉숭아라든가 금매화 또 메리골드 또 그거지? 당국화 이런 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혹시 꽃이 나는 밭이 있을까요?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꽃이 나눔 잘 받아서 꽃이 잘 받아서 나눔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꽃씨를 좀 이제 나눔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답니다. 제가 그냥 점심시간에 짬짬이 나가서 씨앗을 그냥 받아보기는 했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구마규 씨거든요. 구마규 이렇게 씨앗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열면 여기 씨앗이 들어 있어요. 한 손으로 하니까 이렇게 씨앗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놓은 게 지금 요거거든요. 이렇게 구마규 또 씨앗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꽃밭에 당국화하고 장미봉숭아 또 되게 예쁘게 많이 폈잖아요. 뭐 백이롱, 메리골드 뭐 이런 아이들이 꽃이 폈는데 그거 뭐지? 당국화는 꽃이 너무 늦게 피다 보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요거 씨가 맺혔던 요 아이만 그래도 좀 씨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송이씩 보내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얘가 지금 온전히 한 송이씩 돼 있지 않고 얘가 좀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이 좀 나눔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 송이는 다못 보내드리고 요걸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또 요거 저희 접시꽃이에요. 저희 꽃밭에 있던 요거 쇼츠 영상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꽃이 너무 예뻐서 혹시 또 원하시는 분 계시면 드리려고 요것도 한번 이렇게 받았고요. 또 메리골드 저희 집에 요건 키가 안큰 거, 키가 작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요 메리골드 요거는 저희 영상에 있는 그 메리골드예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몰라서 요것도 씨앗 조금 받아봤어요. 저희 꽃밭에는 내년에 이거 메리골드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씨앗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다 땅에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 종이꽃.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종이꽃. 요것도 제 영상에 있어요. 요것도 종이꽃도 요만큼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거. 장미봉숭아. 요거는 온전히 장미봉숭아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30개를 담아놨거든요. 30개를 담아놨는데 한 10개 정도는 이제 저 아는 지인들에게 좀 나눔해드리고 한 20개 정도는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 봉숭아는 여기에는 겹봉숭아예요. 제가 호순 하나도 안 받았어요. 호순 아예 씨앗 맺히기 전에 제가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겹봉숭아랑 장미봉숭아가 여기에 조금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씨앗 받으면서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그랬던 아이들 그냥 여기서 다 모았거든요. 모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겹봉숭아도 원하시면 이것도 따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뭐 30분 정도는 이것도 보내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당국화는 얘가 지금 맨 나중에 지난번에 이제
추워지는 바람에 얘네들이 그냥 다 갔잖아요. 근데 혹시나 요걸 한번 따서 가지고 와봤는데 얘가 씨가 하나도 안 됐어요. 요건 씨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당국화 요게 단데 지금 요거는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 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이 당국화가 씨앗이 많이 못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나눔을 해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 유홍초. 유홍초도 제가 많이 못 받았어요. 요게 잔잔하기도 하고 얘 진짜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얘까지 막 받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다 떨어지고 요거 처음에 제가 요거 조금 요거 받아서 요거 있어요. 원하시는 분 요거 조금 나눔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분꽃이 저희 꽃밭에 노란색 핑크색 같이 투톤으로 되어 있던 분꽃이거든요. 또 요거 예쁘다고 또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거는 받기는 참 쉬웠어요. 그냥 꽃이 알이 굵기도 하고 요게 그냥 받기는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놨고 요것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 올라가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댓글 다셔가지고 저도 나눔 받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눔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토동이네 갔더니 이런 쬐끄만 아이들 새꾸들이죠. 새꾸들 자구 자구들 이렇게 사장님이 심으려고 모아놨는데 워낙 막 사장님도 막 바빠가지고 막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심어보게. 그래서 이 자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담아봤어요. 이게 그거 함 뭐지? 자박화분이라 그러죠? 자박화분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때 여기다가 채송화 꽃밭에서 채송화 여기다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채송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바위솔 심으면 예쁘겠다 해갖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 하나, 요거는 이제 삼두 사장님이 주신 요거 화분인데 그걸 여기다가 안치고 여기다가 화산석 요런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솔 심었어요. 어때요? 저희 솜씨 괜찮지 않아요? 그동안 토당 사장님 하는 거 보면서 배웠답니다.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잘했죠? 우리 고모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꽃이 형편되는 대로 있는 대로 조금씩 나눔해 드릴게요. 날씨가 이제 계속 영하의 날씨예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